안녕하세요. 자두왕쌤입니다. 오전에 자두농원에 4차 방제를 하고 찬물에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에 샤워를 하고 영웅사랑 요리조리님이 이렇게 여보세요. 참비름. 참비름을 뽑아가지고 제가 약치는 사이에 데쳐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무쳐놨습니다. 아, 냄새도 고소하지 않나요? 아, 맛나네요. 여보세요. 요거는 상추 뽑아가지고 상추 무침이고, 요거는 우리가 배추 캐와가지고 김치 담은 겁니다. 요것도 부추, 전구지 직접 캐와가지고 요것을 김치 담은 겁니다. 상추, 보세요. 싱싱한 아침에 또. 아, 싱싱합니다. 자, 이렇게 오전에 농약을 치고 찬물에 샤워하고 대형 선풍기 틀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늦게나마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비빌 예정입니다. 자, 여보세요. 영사랑 요리조리님은 이렇게 비벼놨습니다. 참비름하고 이렇게 맛있어. 상추와 이렇게 참기름 넣고 비볐어요. 배추 겉절이 김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비볐네요. 아, 참비름 제가 제 초제 약 칠 때 못 치게 해가지고 안 쳤거든요. 자기 재배한다고 나눠라 해가지고. 근데 오늘 요렇게 뽑아가지고, 데쳐가지고, 된장하고 뭐하고 해가 못 쳤죠?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액젓, 그 다음에 매실, 참기름, 깨소금. 아, 딱 많이 들어갔네요. 맛소금 조금 넣었어요. 네. 요것만 한 개만 가지고도 밥을 다 비비가 먹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만납니다. 방전을 마치고 싱싱한 야채와 이렇게 늦게나마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식 아닙니까? 저도 더 못 참고 빨리 이제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농원에서 늦게나마 점심을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겠습니다. 자두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